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65회 피보나치를 이용한 목표치 설정법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제가 펴놨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한 이틀 전 정도에 문의를 한 지인에게 제가 살 수 있다,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앞전 시간에 홀딩 편에서 배우셨죠? 여기 인근에서 저점은 여기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를 보는 것이 더 정확성이 있거든요. 20일을 돌파하는 큰 장대 양봉,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틀 전에 가능하다 했던 라인이 보면 382 50% 618 지점인데 50%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이니까 사도 된다. 그리고 그날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창구에서. 자, 그거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외국계 창구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외국계 창구 판단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텐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외국계 창구가 플러스 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나중에 더 확대되는 모습 보고, 자, 원래 절반만 매수하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 모습 보고 나머지 절반 다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것은 지인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께 이 추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투자는 여러분 몫입니다. 다시 한번 고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이후 주가 약간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만 20일과 120일 20일과 240일 지지받을 걸 예상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 5.3% 제법 큰 반등을 가져왔죠. 여기 보면 오늘 강보합 정도의 오늘 코스피 시장 마무리했는데요. 자, 오늘 보시면 여기 인근에 업종별 핵심 종목들 보시면 여기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 시에는 피보나치 조정대를 적용을 하게 되면 50% 정도에 멈추게 되면 재상승 가능하다. 그 재상승은 자 38.2%에서 멈췄을 때와 또 50% 그리고 61.8%에서 멈췄을 때가 다르거든요. 그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프린트 스크린에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또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간단하게 이렇게 조정받던 것이 여기서 382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50% 정도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61.8%에서 조정을 멈추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 38.2%에서 멈추면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자, 왜 가장 좋으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목표치만큼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목표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자 이만큼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같은 폭만큼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자 피보나치와 결합한 목표치 산정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자, 같은 폭만큼 간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50%까지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각이 많이 가는가 하면 이렇게 이중 바닥으로 가는데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면 다시 목표치만큼 갈 수 있다. 그리고 618까지 빠지게 되면 이것이 수렴 과정을 좀 거칩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것이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크레딧은 딴 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618까지 빠지게 되면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밀려 버렸을 때는 수렴 이후에 자 하락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노선인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잠깐 내려두고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50% 지점까지 이제 조정을 받고 반등 시도 나왔는데 강하게 장대 양봉 시연했고 거래도 섰으니까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지지선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자, LGU 플러스에서도 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지점인가면요. 자, 여기서 상승하고 이렇게 조정받은 폭이 어느 정도에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서 이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이만큼의 상승 이후에 조정을 얼마나 받았는가 보는 겁니다. 자, 저점에서 이렇게 고점 만들어 버리면 자, 일단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것도 50% 라인. 자,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382 50% 618인데 618까지 오지 않고 50% 라인을 잘 탄탄하게 지켜내고 난 다음에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리니까 이제 목표치가 나오는 상승을 하는데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382 지점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끝났으면 다이렉트로 갈 텐데 50% 지점까지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다시 재상승할 때 자, 이중 바닥 스타일로 이렇게 크게 보면 이중 바닥 스타일로 자, 상승하는 모습이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가요? 자,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에서 그럼 잠깐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빨간 글로 표시하죠. 자, 여기서, 빨간 글보다는 다른 색깔이 더 표가 좋겠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조정받았는데 50%에서 멈췄습니다. 자, 382가 가장 좋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바닥식으로, 자, 이중바닥을 그리고 갈 확률이 높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382 지점에서 멈췄다면, 자, 여기서 상승하고 382에서 멈췄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618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만약에 많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자, 수렴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렇게 이후의 주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또 피보나치 조정과 더불어서 목표치를 알아볼 수 있다 했거든요. 자, 목표치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 12,150원에서 자, 15,000원이면 간단하게 2,850원 정도 상승했죠. 그러면 여기서 2,850원 상승한 자, 17,900원 정도 가능하고요. 17,900원. 자, 요 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밴드만큼 자, 여기에 상승 밴드 폭만큼 자, 밴드상으로는 여기 갈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했을 때 추세상에서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여기서 재반등할 때는 또 여기서 아까 오른 폭만큼 2,850원 더하면 자, 16,500원 되겠죠? 16,500원 어딥니까? 자, 대략 이 정도죠? 자, 이렇게 목표치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까 17,900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산수 거짓말한 거 있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치 설정법.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 보시고 좀 전에 제가 계산했던 내용들 여기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2차 목표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1차 목표치는 여기도 전고점 라인이 있으니까 이 추세상에서 반등했을 때 목표치 16,500원 정도가 1차 목표치고요. 2차 목표치는 이렇게 갔다가 조금 눌리고 이 이평선들 다 돌려낼 거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재상승할 때는 자, 17,900원 정도 라인 갈수 있다. 이렇게 목표치 설정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패했던 상황 한번 볼까요? 그 실패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보실게요. 자, 카카오를 보게 되면 하락했지 않습니까? 하락했는데 그것이 반등할 때는 382%, 50%, 618 중에 어떤 부위까지 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382 지점 이상
382가 아니라 618 이상 지점까지 반등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90% 이상 반등을 했죠. 요 하락폭에. 이해되시죠? 자, 이거 모양은 좋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조정받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382 지점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50%, 618까지 조정받으면 마지노선인데, 상승폭에 아주 한80% 이상 하락해버렸지 않습니까? 조정이 컸죠? 그러니까 이게 비실비실한 겁니다. 상승을 잘 하지 못하고. 자, 그런 이유도 있고, 외국인이 요새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보다는 제가 예측을 여기서 올라가도 이평선들의 저항을 좀 받을 것이고, 여기 추세만 잘 지켜주면, 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방향성을 좀,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상승폭에 618 지점이 마지노선에 가까운데 618도 넘게 조정을 받아버리니 이후 주가 힘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추격 매수를 막아주는 부분인데요. 자, 셀트리온 제약. 자,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이라면, 자, 상승 1, 2, 3, 4, 5, 이후에 A, B, C 이렇게 조정받는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지 않습니까? 자, 단순하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앞전 방송에 다 올려놨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만큼 오른폭만큼 계산해 보시면 여기서 목표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매도의 시그널도, 자, 매도 조건 중에 목표치 달성 이후에 장대 음봉 넣으면 매도 시그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일선 깨는 장대 음봉도 매도 시그널이라 그랬습니다. 연속으로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겠다고요? 제가 말렸죠, 그러니까. 그죠? 잘 말렸죠, 그죠? 말리고 나니까 추가로 10% 이상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 더 빠질 수도 있는 충분한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의 최고의 단점이 이것인 겁니다. 자, 사고 싶었는데, 자, 이럴 때, 돌파할 때, 이런 돌파 초기에 사지 않고 머뭇머뭇하다가 조정받는 시점에서 꼭대기에서 사버리니까 약간 조정받았다고 가격이 싸 보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폭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자,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동기간의 법칙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 상승 일수만큼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면 재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했던 부분에서 반등이 동일 기간 정도 나오고 나면 그 이유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론인데, 하나, 둘, 셋, 넷, 4일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하루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기간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3일, 내일 정도, 월요일 정도에 한번더퉁 하고 빠지고 난 이후에, 20일에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양봉이 시현된다면 그때는 살수 있는 겁니다. 자, 미리 예측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 그러나 하루, 이틀 정도는 섣부르다는 거죠. 동일 기간 법칙에 의한다면, 자,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급등을 해버렸는데, 하루 조정받는데 사버린다. 아직까지 기간이, 자, 너무 빨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과 엘리어트 파동, 이런 부분들 적용하는 부분들 또 다음 강의 시간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인데, 가족들하고 가볍게 나들이 갔다 오시고, 닥터케이TV에 보면 좋은 방송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오늘의 주식 시황. 여러분들 실시간 매매했던 기록들, 그리고 수익 공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보시고, 자, 여러분들 도움 되실 만한 부분 있으면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에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고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제가 댓글에 답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죠. 자 이렇게 장대 음봉 시에 거래량이 조금 작을 때 팔고 나니 매출이 다 날라갔다. 그래서 제가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 종목을 좀 말씀드려 달라 했는데 자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댓글이 달리면 방송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장대음봉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더더욱 안 좋고요. 거래량이 비교적 작아도 그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장대음봉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론 짓겠습니다. 자, 주말에 공부 좀 많이 하시고요. 자,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